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은평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 강좌 기후변화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 강사 최가영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요즘,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더불어 지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적응, 대응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후변화 이야기는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 현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내 시민들의 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용어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란 기후가 변하는 것인데요. 그럼 기후는 무엇일까요?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 현상의 평균적인 상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장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강수량, 그리고 기온, 바람 등을 평균화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날씨와 기후에 대한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날씨는 매일매일의 기상 변화라고 한다면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날씨 변화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크고 기후는 오랜 기간 동안 관측된 평균이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후 변화는 기후의 평균적인 변동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며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화산 폭발로 발생하는 화산가스와 화산재, 그리고 태양 활동의 변화,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최근 나타나는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인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 그리고 벌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구의 기온은 밤낮으로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조금씩 변하는데요. 말하자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 대기의 온도가 자연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기 오염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와 외부로 나가는 복사에너지에 의해 조절이 되는데요.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 형태로, 외부로 나가는 복사에너지는 적외선 형태로 방출됩니다. 지구에 태양에너지가 들어와 지구에 덮이면 지구상에서 물이 증발하게 되고 급격한 기온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지구가 적외선 형태를 갖는 복사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복사파의 일부가 온실가스에 의해 흡수되었다가 다시 사방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혹시 무슨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네, 비닐하우스 또는 식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덥고 답답하고 땀이 난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치 온실의 비닐이나 식물원의 유리벽이
태양 에너지는 충분히 들어오게 하면서도 밖으로 나가는 열 손실을 줄여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러한 효과를 온실 효과,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스를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지난 1997년 제3차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6대 온실가스를 발표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아산화질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각각의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한 물질, 즉 화석연료의 완전 연소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그 예인데요. 초등학생들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벽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중 두 번째는 메탄인데요. 혹시 소방귀쇠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의 트름이나 또는 방귀에는 메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의 한 도시에서는 소의 방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메탄가스의 배출량의 25%가 소 방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외에서는 고기 섭취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자연에서는 농가 같은 습지에서 유기물의 부패와 발효에 의해서도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프레온가스 대체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럼 프레온가스는 무엇일까요? 프레온가스는 염소와 불소가 포함된 유기화합물입니다. 공기 중에서는 매우 안정한 상태지만 성층권으로 올라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강한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고 사람에게는 피부암, 백내장 및 동식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시켰고 그로 인해 프레온가스 대체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레온가스 대체 물질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 사용하는 모기 퇴치제와 선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스프레이 분사체, 시원하게 하기 위해 냉장고와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제, 반도체 제조 시 세정 과정에서 많은 양이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산화질소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아산화질소는 소량 흡입하면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마치 웃는 것처럼 보여서 웃음가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축 분뇨와 질소질 비료 사용, 그리고 화석연료 연소 등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여러분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들어온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후변화는 지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은 기후변화가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내용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눔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지구의 기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에 의해서 많은 양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지구 환경에 어떤 변화들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